네, 지금 겨울인 북반구와 달리 장보고 과학기지가 있는 남극은 여름이죠. 하루 종일 낮이 지속되는 백야가 계속되는 시기인데 남극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 남극 장보고 기지에 가 있는 이승윤 기자가 남극의 여러 모습을 보내왔습니다. 백야가 지속되는 여름철, 남극은 새벽에도 대낮같이 밝습니다. 현재 남극은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얼어있던 바다가 녹아서 유빙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유빙을 촬영하다 마주친 남극의 신사 황제 펭귄. 얼음 위를 걷기엔 너무 미끄러웠는지 얼음을 미끄럼틀로 활용하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바다 표범은 얼음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려다 몇번 미끄러지자 포기합니다. 미국 맥머도 기지 부근엔 체구가 작은 아델리 펭귄 한 마리가 나타나 아장아장 뛰는 귀여운 모습을 연출하며 취재진들의 손을 빼놓습니다. 뉴질랜드 스콧 기지 앞바다엔 고래도 나타났습니다.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바다 표범들은 늠름함을, 황제 펭귄들은 귀여움을 뽐냅니다. 과학자들은 다음 달부터 남극의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남극의 신비를 풀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후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고, 예, 또 얼음이 계속 깨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관측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청소년들은 장보고 기지 준공식을 계기로 남극의 신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남극 장보고 주니어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남극 연구의 그런 어려움도 알게 되었고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극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극 본토에 건설된 장보고 기지는 앞으로 오로라를 비롯한 겨울철 남극의 신비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줄 예정입니다.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